이런 경기도 이겨냈거든요. 그 묵직한 한 방이라는 걸 갖고 있는 서승민 선수가 여기서 다채로운 빌드까지 나와준다면 이것보다 한 단계 성장되는 클래스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본 경력 가지고 이 신입원 선수의 심장부를 격파하고 승리탄의 서승민 선수. 네. 세트스코어 2-1이죠. 코드 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네 번째 대결 세라스페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신입범 선수. CJ 엔테스 라그나로키. 서성민 선수의 그 물량의 피해를 받으면서 경기 내줬죠. 오늘 1세트 경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연거푸 두 경기 내줬습니다. 이에마슨 프로토스 2대1 앞서나가는 서성민 선수. 아프리카 프릭스 슈퍼. 자신이 준비한 그 타이밍에 승리를 만들어냈죠. 기분 좋은 승리. 주도권을 잡는 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초반 작전을 서로 걸었을 땐 신입원 선수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 없이 서상민 선수는 그냥 길게 가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길게 원하는 조합, 자신이 준비한 조합을 좀 모은 이후에 힘싸움은 잘하거든요. 피지컬 좋은 선수라. 서성민 선수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상대방이 모르게만 하면 되게 잘한다고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시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조금 조급함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고 예. 성급한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서성민 선수 더 섬세해졌습니다. 대근주시의 바깥에서 건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보다 압도적인 승리가 나왔고 신입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릴락마루에 대한 컨셉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저글링을 사용하는 것까지 진짜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수비라인을 긋는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 이게 또 뻔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변칙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상대방이 또 긴장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준비된 카드들이 조금 더 확실하거나 혹은 이제 꺼내들었을 땐 그렇죠. 마무리를 잘 짓네. 준비했다고 좀 대놓고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옷을 샀다고 해서 대놓고 나 옷 샀다 하면은요 자랑할 뭔가 게 아니에요. 좀 떨어져요. 네. 은근슬쩍. 예, 그렇게 좀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괜히 그 뭐 얼굴체 이런 걸 봤을 때 뭐 네. 새로 가방 샀을 때 절대 가방 샀다고 글 안 올려요. 절대 그러면 네. 안 그냥 커피 마시는 중 오늘 예. 행복함 이렇게 올리면서 살짝 마크가 보일 뿐이지. 예. 그 유리의 컵에 좀 비친 가방. 네. 그렇죠. 살짝 보이는 예. 그 느낌. 김정은도 그 뭐 이런 부분은 저희 박진호 해설위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죠. 밀당의 황제죠. 네, 사진을 네. 10분은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사진. 서성민 선수가 사도두기를 생산하면서 네. 이거는 찌를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사도두기 뽑는 거. 네. 노모 트리플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가스 타이밍이 늦다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저글링 발업이 늦는 거기 때문에 사도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야, 그렇죠. 네. 서성민 선수. 오늘 그 땅굴 공격을 막아내면서 분위기가 찾아왔거든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승리탄의 그 코드에서 입성해야죠. 지금은 뭐 이제 관문 둘 입구 쪽에 배치했어도 심지트에 이제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아마 이제 그때 그 경기도 아차 싶었을 건데 뭐 지금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테랑 같은 경우는 잘못 지워도 옮기면 되지만 프로도스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섬세한 플레이 그리고 입구를 막아주는 거에 대한 실수는 사실 프로게이머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지워준 게 잘한 겁니다. 들어와서 이번에 보죠. 저글링 발업이 늦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연이 이동으로 좀 빼주고 하나하나 잡았죠. 많이 잡았어요? 아, 이게 네 개 네 개 오 이게 사도 두 개 이후에 하수기 두 개 생산하고 트리플 가져갈 생각 그쵸 생각인데 사도 두 개가 잡히면 진화장 짓고 저글링이 이동으로 흔들 수 있겠는데요. 한 6킬 정도 있거나 아니면 4킬 이후에 한 개 정도 살아 돌아갔으면 딱이었는데 이 정도면 약간 프로토스가 아쉬울 수 있겠고 그래도 서상민 선수의 빌드는 애초에 이거였어요. 트리플 네. 이사도 찌르기 이후에 파석이 트리플이기 때문에 뭐 저그의 지금 뭐 괴물층을 이용한 극단적인 공격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당장은 서상민 선수가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신입원 선수 저글링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걸립니다. 저글링이 왼쪽으로 가면 이건 무조건 드랍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오른 위로 쭉 올라가서 살짝 돌아와요. 연기 잘해야 되거든요. 연기 잘해야 돼요. 속이려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저글링과 파치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뻔하면 안 됩니다. 뻔하면 왼쪽 이때 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수석탑 찍으러 왔는데 자꾸 저기 근데 안 보이네.
와, 이거 약간의 차이? 자, 이런 모서넥도 약간 멀리 있어서 탐사장 순식간에 한 3킬 네. 정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어요. 추적자 두 개가... 그나마 대군지 끊어주러 왔는데 저글링을 만났어요. 네, 여기서 저 얻어걸 유격이 좀 되는데 그래도 살리면서 컨트롤해줘야죠. 요한 맞나? 자, 두 개 좀 에어싸면서. 와, 근데 추적자 마귀의 대군주만 팹니다. 네. 그냥 난 한 놈만 팹. 그렇죠, 이거는요. 소행이가 얻어봤는데 대군주 팼어요. 강단 있어요. 왜냐면 나는 누가 하던 것만 하겠다. 그렇죠, 한 놈만 패는 거죠. 나중에 가서 정리하잖아요. 한 놈을 죽였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주머니 업그레이드 된 대군주를 끊어줘야 돼요. 저걸 끊지 않는다면 4키네기가 드랍되면서 다시 한번 양동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애초에 차단을 해버려야죠. 사도세계의 파수비를 좀 모아둔 상태고요. 신임원 선수 바퀴 속으로 올리네요. 뭐 이번 세트는 이제 신임원 선수도 초반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무난하게 이제 트리플 중심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냥 이제 장기전 자체를 피하지 말자는 것 같아요. 다른 저우들도 그렇습니다. 프로토스 상대로 뭐 초중반 찌르기가 이제 무서운 게 저그 대 프로토스의 저그이긴 해도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저그가 할만하다는 게 또 현재 평가이기 때문에 신임원 선수도 괜히 또 무리수 두다가 그냥 뭐 해보지 또 안 왔는데 저 있네 이런 경기는 이제 피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둥지탑 준비하고 있는 신인범 선수고요. 이게 듀얼 코어를 선택했거든요. 히드라리스토 불과 둥지탑을 지어주는 건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뮤탈리스트 5개 정도만 생산하고 바로 가시적으로 라인 긋겠다는 플레이를 시도하는 건데 서성민 선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판을 바꿨습니다. 트리플 이후에 올인이에요. 네. 타이밍입니다. 공업이 또 완료가 됐죠. 이거... 추가가면 늘어나고요. 이거 바퀴 찍어주면서 천세 운영해야 적어도 막아주면서 다음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뮤탈 찍으려고 하다가 한번 좀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서성민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의 힘. 네. 그 한 방. 근데 가시적 꿀이 아니고 네, 히드라리스토 근육 보강 진화를 눌러준 걸 보면 일단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만 약간 대처는 빠른 건 아니에요. 네. 좀 이거 막기 상당히 까다로운 타이밍입니다. 서성민 선수는 어차피 역장 잠수배 깨지잖아요. 그래도 아껴줘야 됩니다. 깨졌을 때 다시 치는 그 컨트롤이 나와야 돼요. 네. 세심해야 됩니다. 오, 네. 근데 지금 타이밍 진짜 좋아요. 네, 신경제구성 업그레이드 이제 끝나고 바퀴 오 역장 좋아요. 진짜 잘 끊어먹었어요. 네, 잘 잘라냈죠. 역장 에너지 또 있나요? 여기서 한 번 더 요 이거 막 꽤 세 번 정도 더 있는데 네. 시간의 곡까지 역장 들어가서 싸우는데요. 와 이거 접착 좀 잘하고 아 근데 아이고 이번에 좀 맞았어요. 근데 담지훈 맞으면 안 돼. 어어 맞으면 안 돼. 담지훈만 안 맞으면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역장을 진짜 잘 썼어요. 네. 여기 또 왔어요. 네 살살 뒤로 빼주면서 광자사 앞쪽에 세우고 네 전면전하면 뚫을 수 있어요. 소모전 잘하는데요. 네 여기서 사도는 사이오닉 기종으로 본진나니 그렇게 되면 신임원 선수도 공격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네. 집중이 안 되면 추가 소환되는 추격제로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관문을 잘 늘려놔가지고 대여섯 개 이상 나오고 한 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황혼회에도 생략을 한 체제이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가 좋은데 역장이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역장을 잘 치다 보니까 서성민 선수가 타이밍 잡고 좀 들어온 공격인데 신임원 선수 네.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프라더스가 잠깐 이제 공강기 하나 정도 이제 천천히 준비하면서 견제와 함께 트리플 활성화 시켜도 괜찮긴 하고요. 여기서 담즙만 안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확실하게 좀 더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빼면 신입원 선수가 12 지역에서 멀티를 좀 빠르게 활성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트리플이 깨졌지만 운영이 되는 상황이라. 아 이거. 저? 아 이거 역장. 오. 자 뒤로 하나 더. 아 그리고 보통은 모세넥이 이러다가 거의 죽는데 예, 모세넥이 끝까지 안 죽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거기다 추가 면접 또 나오고 시간 벌었죠. 이거 잡았는데요. 예, 분명히까지 있기 때문에 와 컨트롤 소환 양쪽으로 다 해주잖아요 지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오늘 서상민 선수가 네, 심시티만 약간 조금 네. 문제 있었지 유닛 컨트롤 자체는 저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죠. 여기 담대 피해도 크게 맞지 않고 뒤쪽으로 물리면서 왼쪽으로 네, 바퀴 속을 깼기 때문에 이제 저글링만 나옵니다. 예. 기완 이건 전멸 기다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누른 상태고 네. 지금 이제 분광기를 결국 신임원 선수가 잡아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우 막아내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벌레가 첫 번째 공격에 거의 트리플에 있었던 일벌레 거의 다 잡혔습니다. 15개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그가 이제 막 병력 쥐어짜서 바로 역습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벌레 찍고 운영을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임원 선수는 공격적인 판단을 하든 수비적인 판단을 하든 일단 서성민의 전멸되는 저 타이밍을 한 번은 버텨야만 뭐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주도권이 아예 없거든요. 한 번에 전멸이 오는데 아 근데 진짜 많아요. 네.
하수기도 미리 소환하는 걸 보면 타이밍을 훨씬 잡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분광기까지 또 찍고 이건 정말 전멸 타이밍에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인데 이거 진짜 막기 어려운데요? 이거 타이밍 앞당기려고 가스도 5개밖에 채질 안 합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추적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안 눌러주고 있어요. 예. 2업 눌러줄 수 있지만 가스 조절인 거죠. 추적자 생산하려고. 전멸결의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추적자 이렇게 모은 상황. 이게 저글링이 보는데 우울할 겁니다. 네. 아 이제 이 병력이 오는데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병력이 없다. 네. 그래서 지어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점막이 없는 것도 커요. 엄청 크죠? 점막에 있으면 추적자가 전멸했을 때 저글링과 함께 동시에 덮치는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점막이 없으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충 3개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상대방의 추적자 다수가 지금 센터를 가로질러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예전 그 점추보다 힘이 좀 떨어진 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맞는 추적자 뒤로 빼주기만 해도 프로토스가 싸우기가 편했는데 지금은 담지불 또 추가로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지만 양 자체가 프로토스가 지금 공격 끊었는데 이제 앞전면? 앞전면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저글링 트리플 인격 중에 다 들어갔거든요. 아 보강기가 병력 추가가 되는 그 타이밍이 잡히면서 이래도 상황은 반반인데 서성민 선수가 앞전면을 너무 무리해서 했습니다. 이게 추적자 추가로 올라오면 추적자 추가로 이거 합류됐을 때 이때 앞전면 해야죠. 걸어왔죠. 아 근데 이게 다전쟁 진리의 한마디가 있어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라. 왜냐면 지금 운영으로 들어가면 신인범 선수도 능력 있거든요. 저희로 타이밍 위하시하고 그래도 아직은 뭐 주도권은 프로테스트에게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있죠. 전멸 추적자가 이렇게 전진대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한번 올라가서 여왕도 뚫어내고 병력 따라오면 전멸 추적자가 이겨요. 네. 이어서 암흑성소. 이거 저글링 히드라이스크 소설 가시죠. 이 체제가 지금 프로토스 상대로는 최적의 조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원 선수도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저글링 중심의 플레이를 이제 선택하고 있거든요. 가스 아꼈다가 가시지옥을 한 번에 이제 또 추가로 준비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서상민 선수도 이제 추적자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고 로봇공설 유닛들을 섞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위로 돌아가는 병력을 확인했죠. 신이범 선수는 운영을 갈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병력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건 다시 한번 전멸 추적자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내면서 역공으로 트리플을 깨고 역전하겠다. 일발 역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서성민 선수는 이럴 때는 분광기를 생산해줘야죠. 네. 이거 암흑기사로 흔들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성민 선수도 굳이 들어갈 생각 이제 없고 그냥 버티면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그에 8가스 확장이 없는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신의 연결체를 이제 막 완성시켰고 이거 버티면 돼요. 그렇죠. 조금만 더 먹으면은 그걸 또 물량으로 바꿀 수 있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적자가 계속해서 언덕 아래에서 액션을 취해주고 있잖아요. 저건 저그 병력이 내려오는 순간 언덕 위로 올라갈 거니까 내려오지 마, 공격 오지 마, 암흑기 사이 흔들려 라는 뜻입니다. 네. 암기? 정면으로 뚜벅뚜벅. 이거는 뭐 뚜벅뚜벅 문 때려 부수고 들어갈 생각이야. 내려왔으니까 언덕 올라갔죠. 전멸 추적자 때려 그냥 대놓고 들어갑니다. 네. 그럼 신입원 판단했습니다. 아 자신감 어마어마한데요? 뭐? 근데 수정탑 역장에 맞춰요. 지금 적의 모든 병력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 역장으로 자르면 나가는 건 아니죠. 다 충전을 끼고 수비해 주는 게 저글링이 들어와서 좀 병력 암흑기사. 그래도 추가 병력이 좀 소환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암흑기사예요. 네. 오선액이 30분 정도 더 이상 안 남아요. 네, 여기 뚫렸고 탱크까지 무너졌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약간 조금 신나서 싸우는 그런 감이 조금씩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큰 흐름 자체가 프로토스를 상해 많이 웃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트리플 지역 쪽에 상해 되더라도 6시 지역 쪽에 멀티가 있습니다. 병력 생산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일꾼 소실이 큽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주요 건물들 다 때려 부수고 있죠. 결정적인 건 번식체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현재 보유한 감시군주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은폐 감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감시군주 잡으면 암흑기사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만 끊어주면요. 관측선 있겠다. 뭐 두려울 게 없죠. 네. 가시쪽은 반 은폐거든요. 반복을 푸는 순간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 감시군주. 이거 하나? 네. 잡아주면 쉽긴 한데. 네, 1.4 하면 되는데. 하나만 좀 끊어준다면. 드디어. 추가로 암흑기사를 소환해서 네. GG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서성민 선수
자, 계속된 이 추격자 러시를 상대방의 힘을 빼놓는 데 성공을 하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코드에서 올라가네요. 네, 이게 이제 출발 자체는 프로토스가 좀 어렵긴 했지만 어쨌거나 양 선수의 준비된 카드가 맞붙었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들게 해본 쪽이 결국 프로토스였잖아요. 고상민 선수도 이제 마지막 세트 때 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경기를 해보니까